전쟁 터질 뻔했지 거의. 일본하고 삶을 위한 가장. 아 뭐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아 근데 이거 충성도 카드를 박을 정도로 빡세네. 몇 턴만 버티면 되는데. 아 다시 먹고. 아, 근데 인구가 너무 낮다. 겹치면 안 되겠네. 아 종교 전파하면 돼. 종교 전파하면은 해결되는 문제. 어? 이게 설마 호주섬이야? 아니지? 잠깐만. 아 뉴기니 섬이네.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호주 있겠다. 오! 잡았다. 나이스 군사전술. 야 여기 아 달다 달어. 와 이걸 버티네. 돈이 행복을. 존나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델리랑 캐러밸하고 비빈다 지금. 어이가 없는. 아 버틸 수 있니 종우가? 종우가 버텨. 형이 가고 있어. 16번 남았다. 과연 캠퍼스를 약탈할 수 있을까? 반란님께서만 개입하지 않으면. 얘가 철이 없네. 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지금밖에 기회가 없거든. 어 뭐야 방금 터졌어? 못됐네.
이 판은 해적선 존나 써야 되겠다. 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캐러벨이 겔리한테 지냐고요?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로스 임마. 1.9 버티나? 아 애매하게 못 버티네. 애매하게 못. 수학 없이. 청사를 줘야 되나? 가만히 주는지는 제거할 수 있을 때 제거하는 게 좋겠지. 빨간 물이 너무 많네. 아 여기 일본 천국이야 천국. 인구 올라서 되려나? 됐다. 아 이거 문화정책으로 바꿔야 되나 슬슬? 아, 씨발. 빼버렸다. 딱 턴 넘어가면서 영웅기로 바뀌어가지고. 어, 된다, 된다. 버티나, 버틴다. 배우운동 가면 되나? 어? 뭐야? 갑자기 왜 충성도가 깎였어? 됐네. 아니 왜? 아씨. 아 안되는데 충성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 충성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아 물고기 갈면 되는구나. 맞네. 일본 국민들은 다 검소해가지고 사치가 없어요.
사치나온이 없어. 당신은 조촐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청동을 버리고 철을 활용하여 칼과 말로 통치하십시오. 하늘은 비밀을 드러내기 싫어. 일본인들은 초식 동물이라서 우리의 마음에 사치를 부리지 않습니다. 바다 건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조 도키문의 집권이시여, 불교의 큰 파도가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은 균형에 관해 진심으로 일본 국민들은 검소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 기근으로 감소하거나 검소하거나 강제적 검소. 바람을 받아들이며 먹고 살기 위한 길인 거지. 아, 여기 근데 빡세네. 부산 점령. 아, 부산이 없으면요 뭐가 문제냐면 사무라이를 뽑을 만한 도시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 많이 힘들어요 상황이. 사무라이는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사무라이를 교토나 후쿠시마에서 뽑아가지고 이어가면 캐러밴한테 나중단 말이야. 그래서 부산이라는 동래구가 필요해요. 동래포구가 필요해. 전진기지. 대 한반도 침략 전진기지. 동영이가 종교가 끊겼나 혹시? 아니면 검사가 나가서 그런가? 석유는 랜덤이라서 괜찮아요. 나올 수도 있어. 석유는 없는 건 고증이라서. 검사 나가서가 맞는 것 같아. 아니? 버티니? 어, 버티니? 버티는 것 같아. 아, 항마 인접 보너스를 버리다니. 아, 어쩔 수 없다. 버티는 것 같은데. 오! 겨우 버틴다. 있어, 버티. 그럼 댕겨. 수석기를 끌고 와야 되나? 됐다. 너무 센데. 야, 근데 한국 견제 안 하면은 승천하거든. 모구려 서울. 아, 됐다. 영웅기다. 소유가 잘 버텨줬다. 고맙다. 아, 우리 동혁이 칭찬 좀 해야겠네.
아, 흥한다 그거. 어? 잠깐만. 아, 미친. 올해가 견제 당했어? 하나도. 아, 좆됐다. 혼자 보고 들어온다. 제발. 전술이라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좆된 것 같습니다. 얼굴만 떠다녀요. 이러고 있으니까 카메라 각도가 좀 아, 씨발 뒷궁경 됐다. 위험한데 이거. 서울은 먹어야지 그래도 임진왜란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마법. 좋댔다. 이 말 물란 존나 세네. 큰일 난 것 같은데. 이제 난 실패야 이러면.
아, 뮬란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씨바. 어? 뮬란 형님. 아, 좋댔다. 달지도 않아. 없었어, 뮬란. 야, 선조가 뮬란 잘랐다. 지금이 기회다. 아, 근데 한기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선조가 뮬란을 잘라버린 지금밖에 없어. 총 공격하시오. 아, 근데 겔리가 너무 약한데. 아, 포위 풀리면 지는데. 아니, 이걸 포위를 안 풀고 그냥 간단 말이야? 역시 아 뭐야 장르 없다. 조선의 공격은 너무 강했다. 이거 도저히 조선을 이길 자신이 없다. 형님 우리 여기서 형 할래요? 우리도 손해가 너무 커서. 아, 씨발.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거. 부산은 먹고 끝내는 건가? 이게 도요토미의 마음인가? 아닌가? 이게 누구냐? 일본에서 쳐들어오네. 아토의 마음인가? 보니키의 마음이 여기까지 오는지 않군. 아, 답이 없다, 저 캐럿이.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암흑기 러쉬에 한 방으로 조질라 그랬는데, 조짐 당한 건 나였고. 사무라이는 한 기밖에 못 뽑았고, 한 세 기 정도 있으면 뜨거웠을 텐데. 세거든, 생각보다. 아, 이거 서울 먹은 걸로 만족해야 돼? 대우에 지금 한국을 두고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캐러벨. 아니, 그냥 내정할까 치지 말고. 아, 이거. 신바트까지 나와줬는데 리겜이라니. 안 되겠다 이거. 아, 빡세다 빡세. 이건 빌드를 좀 깎아서 우리 제대로 다시 하기로 하고. 아, 일단 아서를 뺏긴 시점에서 의욕을 크게 잃었다. 일본의 아서왕 참을 수가 없네. 그거 아서 먹었으면 이겼어 내가 봤을 때. 아, 세이버 먹었으면 이겼다고. 하지만 그때 한 턴짜리로 뺏겼을 때 포기했어야 했는데. 아, 괜히 호박석 탐내가지고.